그럼 이제 앞으로는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교육이 중요한데, 여러분 스타워즈에 보게 되면 얘가 대부분의 것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물어보면 가르쳐주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전화번호를 대충 30개, 40개씩 외웠잖아요. 휴대폰이 나오고 나서 전화번호를 못 외워가지고 남편은 2번, 부인은 1번. 그것도 단축키로 우리가 알잖아요. 노래방 기계가 나오기 전에 노래방 가사를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지금 못 외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알파고라는 걸 봤잖아요. 이세돌이 지는 거를. 걔는 술도 안 먹어요. 계속 공부를 해. 그러니까 걔가 똑똑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산으로, 사람이 손으로 단어로가 검색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네이버나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말로 검색하죠. 말로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육이. 자, 그럼 우리 동네를 이제 돌아가 보는 거예요. 현실로. 우리가 이 학설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하게 되고, 언어 지능은 12세까지 80%가 발달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입니다. 대략 지능은 20살까지 발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약간 여기에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을 하면 뭐래? 지능의 80%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결정이 나는데. 천재는 대충 다섯 살쯤 돼야 다섯 살쯤 되면 발견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아원, 유치원. 여성가족부가 하느냐, 교육부가 하느냐,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립학교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엄마들이 애를 쓰잖아요. 근데 지금 사설 어린이집이나 가보게 되면 월급이 적으니까 선생님이 빈번하게 이동을 하게 되죠. 미국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쌍둥이가 있는데 계속 보모가 일정한 사람하고 보모가 계속 바뀐 사람을 보니까 보모가 일정한 아이가 훨씬 발육 상태가 좋더라는 거죠. 그건 틀림없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을 전부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의 그 사람의 원리를 보니까 내 옆집 할머니든 옆집 아저씨든 선생님이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줄 거냐? 우리가 성북구청도로 마찬가지고 모든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의 교사들 보조금 지금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만 되면 아이가 차례 열중시하면 알아듣지만은 3살, 4살짜리한테 차례 열중시한다고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천에서 우리가 아이를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폭행한 게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CCTV를 다냐 안 다냐 이러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기 이렇게 힘드니까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러면 8세 이전에 유아원, 유치원 이 교육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해야만 이 문제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 교수가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도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 강남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강남이 어떻게 강남이 됐을까? 옛날 논바닥이었는데. 거기다 지하철도 놓고 했지만은 경기고등학교하고 제일 좋은 학교를 거기다 갖다 줬잖아요. 지금도 강남에 있는 거기에 집값이 왜 올라요? 학원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물론 살기 좋은 것도 있겠죠. 교육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저는 제가의 경험인데 제가 정선의 예미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거기가 한 학년이 한 8명쯤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학교가 너무 작아가지고 도대체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무슨 기회를 줘볼까라고 생각해서 영어를 공부를 시켰는데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KBS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 이 정선에 있는 시골 벽지초등학교 탄광지대 아이들이 뭐냐면 영어 경진대회에서 상위권을 휩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교육은 기회의 문제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강원도는 이제 학원이 별로 없거든요. 지역아동센터라는 데가 다른 아이들이 굉장히 집안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골은 학원도 없으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원주 연세대학교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숙사가 비잖아요. 그래서 글로 우리가 수백 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연세대학 교수분들이 애들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교육은 철저하게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지금 방문해 보게 되면 부모들이 정말 불쌍하고 이래가지고서 저기 저기 뭐냐면 그 에어컨 이런 거 설치해내도 전기료가 부족해가지고 그 마음대로 못 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학교가 뭐냐면 전기료 인하하는 법률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이러냐? 예산을 많이 주는데 계속 용인이나 일산이나 신도시가 계속 생기니까 신도시 하나 만드는데 대략 250억에 300억 학교가 되는데 이게 100개에서 150개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여기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교사 선생님들 월급 주고 나면 학교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가 만들어내려면은 재정의 물꼬를, 돈의 물꼬를 학교로 바꾸는 운동을 시작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강원도는 모든 시군이 자체 수입의 무조건 10%를 교육에 지원해야 되는 조례를 다 통과시켰어요. 처음에는 시장 군수가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을 뺏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하고 교사들하고 전부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그걸 다 바꿨죠. 이제 앞으로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하고 빨리 통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돈의 물꼬가 절로 가야 돼요. 우리가 외곽도로 나중에 닦아도 됩니까? 우리가 유럽을 여행해 보면 길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돈의 물꼬가 일로 가야 됩니다. 유럽에 가게 되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이용해서 하는 기초의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큰 기초의회 건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의 물꼬를 학교로 보내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현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에 갈 거는 이제 아이들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20살까지 삽니다. 그리고 직업이 10개쯤 됩니다. 그럼 뭔가 새로운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물리만 가지고는 아이들이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이런 운동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만약 우리가 마포구다. 마포구에 보면은 마포구에 있는 정말 뭐 사회적으로 보면 훌륭한 아버지가 집안에서는 아이들한테 존경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빠 맨날 일반하고. 근데 만약 이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일일 교사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아이의 친구들은 야 너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방과 후의 학습을 다른 데 맡길 일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조직화해서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 LG에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이 판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방과 후 학습을 조직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르쳐주게 되면 훨씬 더 생생한 미래 교육이 될 수 있고 이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큰 식당에서 성공한 사람도 가보면은 큰 식당 하나 성공한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손님을 어떻게 만들고 음식을 어떻게 개발하고 우리 서울시내 큰 식당 성공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그의 노하우를 빼내기 위해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식당 가서 우리가 참모 생활을 5년씩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람이 직업이 뭐고 돈이 뭐고 시간이 뭐고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죠. 유대인은 성인식이 되면 두 개를 선물을 주잖아요. 하나는 시계를 선물을 주고 하나는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돈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방광학습을 한번 조직하면 어떨까. 또 하나는 우리가 강남에 있는 큰 대학이 없어요. 서울대학교 주변을 보세요. 봉천동, 신림동 이렇게 돼 있죠. 연세대학 주변, 서강대학 주변, 고려대학 주변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강남보다. 근데 대학교는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학 교수들과 유학생들과 실험실과 운동장과 많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대학교의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이 인근의 초중고와 연계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아까 그 원주 연세대학 그거는 OECD에서 굉장히 우수 사례로 퍼져나가고 있는 사례예요. 만약 서강대학교가 애를 쓰면은 그 인근에 있는 학교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죠. 강원도 평창에 봉평의 폐교 직전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골프 연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고 예산을 조금 예산을 지원했어. 그 예산을 뭐다 썼냐면 바로 옆에 있는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아이들이 방과후 학습을 하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집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평창까지.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 그 사람들의 담장을 헐어서 함께 공존하는 것을 만들어내면 획기적인 변화를 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한번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당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당을 해야 될 거는 밥을 먹여주는 거 어디서 밥을 먹여주느냐. 식당에 밥을 먹여준다. 그래서 일자리가 중요하다. 애들 공부 누가 시켜주냐. 서당이 시켜준다. 응? 노인복지는 누가 시켜주냐. 경로당이 시켜준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마을을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가난한 동네가 있고 부자 동네가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이 글래스고에 있는 칼튼이나 렌즈라는 두 도시가 있었는데 평균 수명이 28년이나 차이가 났어요.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부자 동네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세계적인 논문이 하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동네인데 부자 동네가 좀 더 살자는데 부자 빈부격차가 큰 동네가 수명이 짧습니다. 재밌잖아요? 빈부격차가 큰 동네일수록 수명이 짧더라. 모르죠. 냉장고 사이즈를 비교하느라 그랬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가 이 로세토라는 지방의 논문이었는데 한 동네 똑같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로세토라는 동네에 있고 거기다 수십 킬로 떨어지는 다른 동네가 있는데 한 동네는 심장병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적어요. 한 동네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왜 이럴까라 보니까 이 낮은 동네에는 목사님이 계셨고 이분들은 공동체가 강한 동네였어요. 서로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것. 내가 어려울 때는 나의 이웃이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믿음이 갖고 있는 동네가 훨씬 더 심장병이 적다는 것이 세계적인 논문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보통 심장병 이러면 짜게 안 먹어야 되고 맵게 안 먹어야 되고 그 혈압을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죠. 이건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걸 보는데 사회적인 관계망 내가 친구이든 친척이든 관계망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홀로 고독하게 살다가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치매도 빨리 일어나는 게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치매가 빨리 일어납니다. 외로우니까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망이 높은 사회일수록 행복지수도 높고 그 다음에 더 오래 살게 된다. 하버드대학에서 70년 동안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보스턴에 사는 못 사는 집 아이들하고 하버드대학 졸업생들하고 70년 동안 3대에 걸쳐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론을 했냐면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뭐냐라는 최종적인 결론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더라. 관계라는 게 중요해. 그럼 우리 마을은 마포구는 우리 강남구는 도대체 우리는 이런 공동체나 이런 걸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야 될 이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건 교육에서 나온다.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삼성전자 출신들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대부분의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리바바 출신이거나 탄센트 출신이거나 거기 출신들입니다. 바이두 출신들. 왜냐하면 거기서 혁신이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번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대기업에 우리가 인근에 있는 기업들하고 학교하고가 우리가 연계하는 걸 만들자. 만약에 고려대학이 있으면 고려대학하고 인근에 우리가 인근 어떤 대학을 끌어들여서 그 대학하고 고려대학하고 거기 있는 벤처 창업센터하고 여기가 만날 수 있도록 해야만 여기서 기술이 없으면 절대 산업이 생기지 않는데 이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게 하나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삼성이 성균관대에 대략 2천억 정도를 넣는데 하나는 700억 정도는 병원에 300억 정도는 공과대학에 넣고 있어요. 성균관대학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럼 이게 성균관대학과 인근이 우리가 현재 우리가 약 300개 정도의 창업보육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부도 가지고 있고 산자부도 가지고 있고 서울시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가급적이면 대학과 인근 주변으로 몰아서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는. 근데 이와 관련된 사례는 제가 원주에 가보니까 한 분이 그 보건소가 다 이제 쓸어서 없어지는 것에다가 의료기기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보건소 건물에서 시작한 게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지금 6천억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떠한 인자를 키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각 부처별로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도지사를 할 때 보면 저기 복지부 건물이 놀고 있는데 여기 문화부 건물을 또 짓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엔 저 복지부 건물을 같이 쓰면 될 텐데 왜 건물을 따로 지을까?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행자부 건물 따로 복지부 건물 따로 전부 따로 지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공간정보를 우리가 여러분 서울시나 이런 데서 조례를 만들고 구해서 만들어서 공간정보를 공유하게 해가지고 회의실에 쓰고 비어있다 쓰고 있다 예약되어 있다 가격은 얼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면 훨씬 더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공간을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치? 이게 바로 공유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 넣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뭔가 기업을 일으키려면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든 시청 단위든 뭐를 만드냐면은 구청장이 중심이 돼서 혁신 경제의 나를 하나씩 만들자. 그래서 이때는 관내에 있는 전체 금융기관 장들이 모이고 그 다음 물론 구청장님도 오시고 그리고 기술신보 신용보증기금 이사도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벤처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예를 금천구를 예를 든다면 거기에 금융기관장, 구청장님, 금융기관장들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 이 사람들 전체 모여가지고 이번 달에는 우리가 이런 기업이 우수한 기업이 나왔고 이런 기업 우리가 만약에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면 좋겠죠. 이런 건 아직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금융기관장, 단체장하고 지역 유지 모임은 있지. 이걸 우리가 혁신경제의 날이라고 해서 이걸 하나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만남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오늘날 일본이 여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은행원들이 전부 자전거를 타고 그 하나하나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무슨 애로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때부터 지원했던 것이 컸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금융이 만나게 해주는
이게 필요하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건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젊은이들한테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한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울 시내 우리 빈집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잖아요. 연세가 들어가지고 연세 드신 분이 이 강북에 있는 집은 팔긴 아깝고 저희 강남에 있는 가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집을 전부 뭐냐면 그걸 받아가지고 벤처하는 친구들하고 서로 계산을 해가지고 임대료 없이 투자로 받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빈집이 있는데 여기 벤처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임대료가 비싸니까 이분은 뭐냐면 지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 지분 덜 망가지잖아요. 나중에 투자 효과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제도화해서 크게 성공한 미국의 도시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관내에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뭐 했냐면 우리가 141교 자매결연 운동을 하자. 우리가 서울시면 만약 용산구면 여기에 있는 회사들하고 우리가 유치원부터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보조교사나 이런 걸 지원하는 운동을 우리가 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만 한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도 기술자들 아저씨들하고 같이 그 틈바구니에서 살면서 성장하고 자극을 받은 거거든. 그래서 141교 자매결연 운동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이런 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많은 사회적 사람들이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질 때 내가 고등학교 애들 대학 입학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니고 유치원부터 우리가 자매결연 운동을 맺어서 돕는 걸 하자. 또 하나는 우리가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에 다니는데 내가 이제 막 대기업에 다니다가 53살이면 상무가 안 되면은 나와야 돼요. 50, 한 뭐 4, 5시면. 그러면은 이분이 치킨집을 만들면 경쟁력이 쉽지 않잖아요. 시골 가서 농사 지면은 내 친구보다 못 짓지.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고려대학이 앞으로 A라는 산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기업에서 경험이 있는 은퇴자들인데 부장까지 하다가 더 승진을 못한 사람들이 일단의 사람들이 한 500명 모여서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동네가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구성할 때 아침 뭐냐 모든 사람이 아침을 해먹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아파트 뷔페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관이 있고 그죠? 거기에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면은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앱을 만들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나는 몇 시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아파트 단지 내 우리가 마치 헌혈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내가 헌혈을 수여받을 때 혜택을 받듯이 내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코인 같은 걸 발행해서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장에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를 많이 찾기 어렵다면은 우리가 53세에 은퇴하는 대기업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의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임대주택 같은 걸 줘서 그렇게 우리가 만약 활용하게 되면 그 특정한 산업을 만들어내는데 지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는 뭐냐면 80까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거든. 나는 기억력이 책, 저부터로 그러냐? 책을 우리가 10장 읽으면 한 장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은 굳이 기억할 게 없잖아요. 로봇이 기억해주고. 옛날에 우리가 선생님한테 구구단 외운다고 못 외워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서 우리가 나머지 공부할 때가 있었잖아요. 요새는 세 자릿수 더하기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계산기가 해주니까. 더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 일찍 은퇴한다는 거는 이거는 산업사의 생각 방식이다. 그때는 공장을 가야 되니까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50 몇 살이면 은퇴를 하는 거예요. 60살이면 은퇴를 하고. 이제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100살을 사는면 옛날엔 20살이나 군대 갔다 오면 대학 가도 25살이 돼가지고
60살에 정년을 하면 65살이나 75살이나 그때는 죽는 걸로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연금 체제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100살까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60에 정년을 하고 나면 100살을 살면 40년 동안 뭐라고 살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뜯어고치는 사회운동 방식을 생각해내야 된다. 우리 마을 단위부터. 그래서 일찌감치 뭐냐면 대기업에서 일정한 사람들을 기업 군별로 우리가 모아놔서 우리는 이런 산업을 일으키겠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특화된 마을을 만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 말이 다 맞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라고 얘기해. 제가 국회의원도 해보고 도지사도 해봤는데 돈? 예산? 난 충분히 마련할 길이 있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그 50억, 기초단체는 30억으로 되어 있냐? 예비타당성 조사가? 서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분식집 하나 내려면 1억 정도 내려면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합니까? 그런데 30억 이상을 쓰면 이거 절대 쉬운 돈 아닙니다. 근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연간 수조 원씩 불용액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고 돈을 써야 되는데 계획이 안 세워요. 돈 30억을 써가지고 올바른 게 일자리를 만드는 30억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무슨 일이 생기냐? 건물을 짓고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비 둥둥섬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보게 되면 중앙정부는 300억이 넘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냐면 30억 이상의 사업을 집행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청 내에 30억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회계법인하고 컨설팅 회사가 다 함께 참여해서 사업 타당성을 만드는 이것만 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두 번째, 우리가 기초의회 가게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결산서류 이만한 걸 주면은 그걸 어떻게 심사를 하냐고. 회계법인을 계약을 해가지고 결산심사서를 가져오게 해야 돼. 이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회계결산, 국회도 뭐냐면 예산정책처 만들어질 때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를 만들어지고 나니까 거기에 도움을 받으니까 예산심사가 훨씬 수월해지고 있어요. 우리도 결산심사를 할 때 큰 회계법인에 돈을 맡겨줘요. 돈이 몇천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예산을 결산검사를 갖고 해야 되면 훨씬 더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알뜰하게 쓸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산을 앞으로 수립할 때는 이것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거기에 와서 지금 어떻게 만드느냐. 공사하고 나면 저기 품샘표에 의하면 일용직 뭐 20명 곱하기 30일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이건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워요. 일자리 창출 지수라는 거를 우리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 예산을 쓰고 나면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는지 계산해내는 우리가 이런 툴을 만들어내야 돼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내가 3천억을 투자하겠어요, 300억을 투자하겠어요 라고 하면 그 모든 법의 모든 과정까지 얼마가 고용되는지 고용이 몇 명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다 세금까지 절약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공간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는 걸 만들자. 그러면 훨씬 더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다. 또 하나는 복지인데요. 제가 이제 농촌에 연탄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면은 어떤 집은 연탄이 왜 500장이 있고 어떤 집은 연탄이 100장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 이게? 왜 신문에 보면은 저 집은 큰 부자인데 외제차도 타도 댕기는데 왜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 있을까? 뭘까? 지금 그것도 못 찾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될 게 국세청 정부하고 우리가 고용노동부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연금을 내냐 보험료를 내냐 안 내냐 이게 모두 통합돼서 관리하면 무슨 농 몇 번째 사는 누구는 실직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보험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 세금을 얼마 전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소속으로 이게 동사무소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 전달 체계에서 돈이 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빨리 이 전체적인 이 정보를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한테 맞춤형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까운 누군가를 알게 되면은 연탄을 더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률상 자식이 있으면 자식은 전혀 부모를 한 푼도 안 도와주고 부모한테 오히려 뭐냐면 그 기초노령수당 뺏어가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법의 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추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뭐냐면 아들은 부모한테 돈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뭐냐면 자녀 양육수당과 부모를 모시는 수당을 다 지가 세금을 공제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치를 항상 왜 하는가? 나와 내 이웃의 아픔을 해결하는 거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나와 내 이웃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우리가 재래시장 가보면은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할머니는 나보다 내 자식이 나아질 수만 있다면 그 몇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홀로 나이 들어 쓸쓸히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그런 복지사회를 만드는 게 나는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슴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연민과 동정심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머리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방법이 정확할 때 가난한 사람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의 어려운 문제를 발견은 하되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치열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극복하자. 예, 오늘 질문. 그래서 잊지 말자. 시산학. 내가 있는 것의 시. 산업체가 결국은 일자리를 만든다. 그걸 만드는 건 교육이 탄생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